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중국에 대한 뉴스 지식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우리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 운영하고 계시죠? 중국 주식 전문가 찐링 씨 모셨습니다. 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오실 때마다 이 정보가 너무 생생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서 특히 뭐 아는 동생부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네. 사실 현지에서 이미 잘 알려진 정보인데 네네. 이게 언어적인 장벽이랑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한국 투자자분들이 잘 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뭐 혹시 팬분들을 풀어서 그 댓글 작업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좀 질문들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뭐 중국이 광군제 네. 이제 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군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광군제 쇼핑 분위기나 중국 소비가 올해 내내 안 좋았는데 좀 어떻게 좀 좋다고 좀 이렇게 건너 듣기에는 분위기는 좋은 것 같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희망사항은 좋았으면 좋겠다인데요. 예, 예.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이번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군제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11월 11일이니까 쌍11절이라고 많이 해요. 쌍11절. 네.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무난하다. 그냥 무난하다. 예전에는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지만 타오바오 알리바바가 19, 8, 7, 6 카운트다운 예. 하면서 그 시작 그러면 10초 내에 얼마 팔았다 예, 막 그랬잖아요. 뭐, 올해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요? 제가 리서치한 거랑 저희 중국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 가족들이 쇼핑 뭘 했냐를 보니까 이제 취합해 보니까 올해 분위기는 한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론적으로는 11월 11일이니까 가장 피크 타임이 그 전날 저녁일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시기가 엄청 많이 앞당겨졌고 그 쇼핑 행사 기간이 길어졌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예,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10월 20일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네. 행사 이름은 쌍11절이지만 10월 20일부터 이미 할인 행사가 시작됐어요. 네네. 예, 예전에 비해서 엄청 앞당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는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어요. 라이브 커머스. 네. 네. 근데 최근 2, 3년, 특히 2019년, 20년, 2년 동안 라이브 커머스가 완전 그냥 손에 꽉 쥐듯이 주류가 됐어요. 아~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어를 몰라도 되는데요. 화면 나올 수 있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 화면 지금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예, 화면을 본 걸로 치고 네, 얘기를 중국에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라이브 커머스 그 예. 쇼호스트처럼 완전 양대산맥 톱2 한 명은 남자분 하나는 여자분 그분 아닙니까? 한 명은 리자지 뭐 사라 보이치는 립스틱 500개를 아. 그분이 이름이 리자지고 네. 그분이랑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 여자분이 웨이아예요. 근데 왜 이게 전자상거래 중에 상당한 그 이용자나 트래픽이 라이브 커머스로 갔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네. 보시면 화면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예. 화면 나왔습니다. 저분이죠? 사버려 외친다는 바로 그분. 이 페이지가 네. 예예. 여기 왼쪽이 그 리자지. 리자지. 남자 1등. 오른쪽이 웨이아. 여자 1등인데요. 매출액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 예. 이 두 박스 안에 좌측 상단에 있는 그 숫자를 봐야 돼요. 왼쪽이 5490.6이잖아요. 예, 예. 10월 20일에 이 사람이 10월 20일 오후 12시 반부터 총 12시간 26분을 라이브로 와, 그 판매를 했는데 총 실시간 시청자 수가 5,490만 명이에요. 지금 동접자는 아니고 누적이죠? 네. 네 누적 5,400만 네. 명이 봤다. 그리고 오른쪽에 웨이아라는 그 양대삼의 그 여자분은 8,646만이에요. 밑에 시간을 보면 10월 20일 점심 12시 55분부터 14시간 28분 33초를 라이브를 했어요. 안 쓰러집니까? 네. 이 두 분을 합치면 10월 20일에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시 시청자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적이. 메인이 아니라 그냥 모바일이나 노트북으로 전자상거래 그냥 무난하게 네. 하는 건데 지금은 점점 그 트래픽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와.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 이게
어제 저녁이에요. 와. 제가 그 베이징에 있는 90년생 사촌 여동생한테 시켜서 네. 너 오늘 저녁 뭐 살 거 있으면 사전에 휴대폰에 그 녹화 기능을 그 눌러서 너 뭐 산 거를 화면 캡처해달라. 예. 그래서 여기서 글씨가 좀 작은데요. 좌측 상단에 숫자가 있어요. 4,266.6만. 예. 6만. 어제 저녁에는 그 누적 실시간 접속자가 4,266만 누적으로 누적. 네. 예, 와. 그리고 그 양대산맥을 이루는 그 여자분 웨이아는 좌측 상단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좌측 상단에 숫자가 좀 작으네요. 5809.2. 이 두 개 합치면 또 거의 1억이에요. 예. 네, 근데 아까 10월 22일 그 누적자 수 기억하시면 그게 어제 저녁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했지만 쇼핑데이가 나오면 사람 친구들이 특히 애들 뭐 그 기저귀나 그런 네. 그러면 엄마들이 막 기다리고 탁 클릭해가지고 1초 만에 뭐 사거나. 근데 아. 지금은 그것도 하는 사람 많지만 라이브 쇼핑으로 많이 트래픽이 그 흘러갔으니까 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이게 최근 2, 3년의 트렌드예요. 네. 저분들이 엄청나게 벌겠죠. 이분들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 있고 그 직원이 수백 명 있어요. 예. 그냥 완전 시스템 체계적인 그런 사업 구조예요.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에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뭔가 예전에는 항상 알리바바 그 쌍시빌적 쇼핑데이 하면 한국의 무슨 화장품 회사가 얼마 팔렸다 그렇게 네. 기대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항상 예전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 많이 할인하니까 요때 사잖아요. 근데 예예. 요거는 알리바바가 하는 행사고 찡동이 또 6월 18일에 하고 네. 그 외에 핀도도도 또 하고 여러 그 1년 중에 여러 개 시즌에 다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런 할인도 꼭 이때 할인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즌에도 할인이 있고 그래서 점점 이런 할인 행사 이런 분위기가 점점 무난하게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저 분들을 보면서 저도 직업을 좀 바꿔야 되나. 립스틱 남자라 그러죠? 저도. 아, 이분이 원래 무용을 전공했는데 네? 잘 아까 그 남자분이 원래 무용을 전공했는데요. 예.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망할 뻔했어요. 네. 근데 잘 전향을 해가지고 처음엔 립스틱으로 완전 대박이 났는데 라이브 할 때 동안 여자분들 잘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하루에 립스틱을 500번 바르고 500번 지웠어요. 저 600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그것도 얼굴이나 네? 입술이 그 립스틱 그 바르는데 좀 적합한 그런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이 네. 적합하지 그래서 않다. 올해는 예, 이런 쇼핑 예. 분위기가 그냥 일상화되고 예. 무난하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뭐 네. 꿈을 뭐 잠깐 접도록 하고요. 아, 대단합니다. 근데 저렇게 뭐 1억 명이 볼 정도면 정말 뭐 엄청난 매출이 나오겠네요. 네, 단순히 판매자가 아니라 많은 젊은 여자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자분들이 그냥 이 두 분을 그냥 나의 동반자, 친구, 와, 팬 그런 게 이미 형성됐어요. 예. 네. 아. 근데 지금 뭐 아까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막 지금 막 뭔가 이렇게 예전 것처럼 화랑은 아니고 그냥 평이한 정도다라고 네, 느끼신다는 쇼핑은 거죠? 쇼핑은 여전히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이 쇼핑데이 한 지 200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미 10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게 가끔 어떤 할인 행사 여러 가지 알락달락 요란하게 광고 막 그런 게 네.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할 건 다 했고 딱히 신선한 자극도 없고 뭔가 너무 무난하니까 이 플랫폼이나 상가들이 계속 요란하게 막 메시지 전송 그러는. 그래서 저희 대학 동창이 이번에도 그 립스틱 사고 막 세제 샀는데 아 너무 이것저것 너무 요란해서 짜증 난다고. 이제는 오히려 네. 지겹다. 네. 저는 담백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는 아직 담백한 그런 스타일이 분이 대박난 사례는 못 봤지만 그래도 예.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라이브 커머스의 어떤 붐이 좀 계속 네. 최근 2, 3년 사이에 불고 있다. 예, 그럼 뭐 저희가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저희 뭐 바이오 얘기도 좀 안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또 중국 바이오 네. 또 많이 샀었는데 여지없이 올해 실적이 안 좋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좀 바이오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 지금 11월 11일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신규 매수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말 연초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매수해서 수익률 좀 나왔다 그런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뭐 1, 2개월 동안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장 매도하기도 아까울 수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된다. 연말 연초의 분위기를 예. 봐서. 요것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바이오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CDMO 1등인 그 여밍생우 우시바이오로직스 또는 네네. 번역법에 따라 다른데 여밍바이오. 여밍바이오. 그리고 얘랑 커플 종목, 콤비 종목처럼 움직이는 CRO 1등인 양명강덕 또는 네. 그 우시앱텍. 예, 예. 근데 그 중에 시간 관계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 예. 요것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제가 시간 순서를 쭉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화면을 보시면 여밍바이오. 네, 이거 여밍바이오의 예. 주가 흐름인데 아, 이게 좋네요. 밑에 그 연도랑 월이 글씨가 좀 작은데요. 좀 네네. 자세히 보세요. 시간 관계로 제가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네.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종목이 올라야 다른 바이오 종목도 같이 움직이니까 얘가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다. 예. 네, 이거 하나만 파악해도 중국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맨 왼쪽에 보시면 2017년 6월이죠. 이 회사가 네. 2017년 6월에 홍콩에 상장했어요. 근데 네. 보시면 상장 후부터 한 2021년 초까지 거의 매끈하게 쭉 갔어요. 쉼없이 올랐네요. 네. 예. 이때는 아직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때가 아니죠. 네. 네. 근데 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쭉 갔냐면 참고로 연도별로 수익률을 뭐 2017년 54% 올랐고 2018년은 아시다시피 미중무역 분쟁 첫 해라서 전 세계가 급락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주라는 성격이 부각돼서 2018년에 14% 올랐고요. 2019년에는 96% 올랐고, 두 배나 올랐고 오히려 코로나의 해인 2020년에는 한 해 212% 올랐어요. 아, 코로나 네. 수혜주네요. 그래서 예, 예. 코로나 해는 특별하니까 17년 상장 때부터 19년까지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올랐잖아요. 주로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저번에 출연할 때도 플랫폼주, 온라인 헬스케어주 얘기할 때 가장 1번으로 정책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정책인데요. 중국 정부가 2018년에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그 수많은 바이오 기업 중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내세웠어요. 요 2017년, 18년에. 그래서 쭉 갔고 그리고 요거는 정책적인 거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유럽, 해외에서도 수주를 받고 국내에서도 받는데요. 요 몇 년 동안 해외, 특히 미국, 유럽에서도 많이 받고 중국 국내에서도 많이 받아서 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 전체가 매년 그 산업 전체의 성장률이 28%, 29%였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1등, 2등 한 기업은 매출액이나 그게 그거보다 훨씬 더 당연히 그렇겠죠. 많이 성장하고요. 예. 그래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는 시장 점유율인데요. 아직은 전 세계 그 90% 바이오 시장은 미국이랑 유럽이 독과점 하고 있죠. 미국이 네. 한 6, 유럽이 3. 네. 아시아는 뭐 한국이나 중국. 근데 요 여밍 바이오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사실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네. 계속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 국내 시장에서 얘는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예요. 매년마다 좀 다르지만 독과점이네요, 그래서, 거의. 네. 예. 그래서 코로나 전에 저희가 그 중국의 중간 정도 되는 바이오 기업을 탐방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는 중소기업인데 여밍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IR 책임자가 얘네들은 완전 큰 형이라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 따라잡거나 얘네랑 경쟁할 생각 안 한다. 하지만 중국 국내 CDMO, CRO 이런 수요도 계속 늘고 있고 미국, 유럽 해외 수요도 수주도 계속 들어오니까 이 산업 자체가 매년 20%대 성장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하는 대로 성장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중국에서 이미 완전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 정책도 나왔고 해외랑 국내 수요도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또 절대적인 1등이고 이렇게 모멘텀이 작용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원래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확산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제조업이든 뭐 바이오든 공장들이 거의 1분기는 거의 다 쉬거나 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데 오히려 이 종목은 2020년에 212% 올랐어요. 왠지 코로나 그러니까 바이오 네. 종목들은 그냥 다 같이 좋아진 네. 게 아닌가. 근데 예, 예. 그 현지 기사나 그 공시나 실적이나 그런 걸 다 확인해 보면 중국이 코로나 먼저 터지고 중국 정부가 엄격히 통제해서 4월부터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고 하반기에 들어서 더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시차 때문에 해외의 그 수주들이 더 중국으로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 딴 데는 셧다운되고 중국 네, 오히려 돌아가니까 이 시차가 예.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어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이 회사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뭐 재택근무 뭐 공장 어떻게 하지 생산 라인 근데 오히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시차 때문에 수주가 많이 집중됐고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코로나 백신 수주가 워낙 많았어요. 그쵸, 예.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랑 관련 없는 그 업무는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 코로나 백신이 1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받았어. 근데 그 10억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분기 나눠서 네. 들어와. 그래서 오히려 요것 때문에 200% 이상 올랐어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서 올랐다 하락했다 또 급등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이제 네. 기복이 두 번 있었어요. 예, 예. 요건 뭐 때문에? 2021년도 차트. 네, 요건 뭐 때문이냐면 예, 예. 요 처음에 고점을 찍은 게 설 전이에요. 2월 10일. 설 전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서면 올라가다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춘절 직후부터 3월 말까지 다 하락했어요. 다 하락했죠. 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4월부터 예. 연초까지 10개월 동안 반등했어요. 그래서 사익실은 나왔는데 그래서 요 연초에 하락한 거는 개별 재료 때문에 아니라 전반적인 그 증시 하락 때문에 동반 하락한 거예요. 2021년도 연초. 네. 예, 예. 그러다가 4월쯤에 4월 초쯤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기 보시면 4월부터 6월까지 4, 5, 6, 3개월 동안 주가가 또 올랐네요. 46% 올랐어요. 예.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아직도 코로나 백신 수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구간 4월 예전에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4월, 6월, 7월 요 4, 5, 6, 7, 6, 3, 4개월 동안 중국 증시가 안정을 취하면서 반등이 시작했는데 바이오,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풍력 다 요 3, 4개월에 네. 집중적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코로나 백신 수혜가 있으니까 오르다가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고 여기 7월 2일이에요. 네. 고점 찍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상상해보면 요 구간 동안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뭐 그동안 너무 몇백 프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네. 또는 뭔가 개별 재료 또는 산업에 무슨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다. 그래서 요 구간 동안 여러 가지 재료가 나왔는데 그중에 큼직한 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는 그냥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돼요. 7월 2일부터 계속 하락했다. 그래서 화면은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부터 왜 지금 중국 바이오주에 신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좀 연말 연초까지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그 2017년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한 거는 첫 번째 요인이 산업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역사가 산업은 다르지만 역사가 재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번에 플랫폼주도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관여 안 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관리하겠다. 그리고 저번에 온라인 헬스케어도 몇 년 동안 키우다가 이제는 또 너무 혼란스러운 사례들이 나오니까 또 관리하겠다. 네. 근데 이것도 2017년, 18년에는 막 중국도 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그중에 글로벌 경쟁력 있는 중국 기업 뭐 몇 개라도 키우겠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바이오 산업의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계속 R&D 강화하고 투자 확장하고 그런데 기존의 바이오랑 아무 상관없는 아무 기업이나 다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 현지 칼럼에서 쓰는 표현을 보면 보통 우후죽순처럼 근데 그 칼럼에는 문구가 지금 바이오로 몰려드는 이런 상황은 자금이든 기업이든 이런 상황은 우후죽순이라는 단어는 너무 약하고 다들 정신 나가듯이 잡초처럼 몰려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뭐 야오밍 바이오는 뭐 자금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있는 기업인 근데 너무 중소기업들이 너도 나도 항암제하고 비슷한 거를 또 식약청에 제출해 승인 이게 중간에 또는
제대로 된 바이오 기업이 아닌데 뭐 어디 인수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상장하고 상장하고 바로 팔아버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러면 슈칸이 만약 중국의 시각청의 그 청장이라면 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정리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다. 네,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건 오케이지만 뭔가 중간에 점검도 그래서 올해 7월 2일에 드디어 중국 국가 식약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항암제 임상 시험에 대한 규범화를 하겠다라고 7월 2일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7월 2일이 고점입니까? 네, 그래서 7월 2일부터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 중국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항상 뭔가를 확인할 때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 중인 그거를 확인하고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7월 2일에 그거 발표하니까 아 이제는 야오밍 바이오 같은 기업은 사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서 크게 상관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중국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그 총수를 하지만 예를 들어 식약청에 그 임상시험을 신청했는데 전반적으로 승인 받는 그 총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거예요. 아, 줄어들 아무래도 그 네네. 규제를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악재고 두 번째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그 자산운용사회 그 엔젤 투자하고 프리 IPO하고 시리즈 ABC하고 그런 회사 중에 톱 2 또는 3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국 현지인 금융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기업이 히어하우스 캐피털이에요. 히어하우스. 영문명은 히어하우스 캐피털 그룹. 예. 중문명은 가오링자본. 네. 그 히어하우스. 그래서 이 회사는 많은 성공 사례가 있고 또 특징이 다른 자산 그 투자사에 비해서 몇 년 전부터 제약 바이오주 를 포트폴리오에 많이 뒀어요. 심지어 그 중에 두세 개 종목은 그 최대 주주 10위권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거를 3, 4년 동안 계속 하다가 수익률을 줬는데 올해 히어하우스 캐피터가 올해 2분기에 그 중에 중간 정도 되는 바이오 회사를 50%를 매도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3분기에는 그거보다 시총이 좀 더 큰 중상위권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50% 이상 또는 30% 눈에 띄는 그 비중까지 매도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왜 몇 년 전에 바이오주를 그렇게 많이 담았는데 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팔았지? 그러면 이 회사 회장은 뭔가 변화를 캐치했나? 한국에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빨리 캐치.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가 히어하우스 캐피털을 팔다 보니까 현지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투심상.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시간이 좀 없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현지 시간 10월 1일에 머크사가 코로나19 치료제 중간 시험 결과 잘 나왔다. 그리고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 11월 5일에 또 그 화이자사 중간 임상 결과 잘 나왔다. 네. 근데 곧 두 번 나왔을 때 이 야오밍 바이오 주가가 똑같이 8%대 급락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부담 요인은 산업 정책이 육성해서 좀 정리정돈.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유명한 기관이 많이 매도했다. 네. 세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가 아직 임상 단계지만 어쨌든 야오밍 바이오는 작년부터 코로나 백신 수주를 많이 받아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네. 치료제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좀 그리고 중국은 12월 달에 현지 기관이 리밸런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기분이 좀 별로고 좀 변동성이 커서 기분이 안 좋겠지만 만약 길게 갈 거면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고 신규 들어오실 분들은 12월 또는 1월 연말 연초에 현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좀 확인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네.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6중 전에 저희가 질문을 쫙 준비했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좀 궁금한 거 네. 요즘에 요소수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를 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국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슈카님은 처음으로 요소수 문제가 이슈가 된다는 걸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쯤에 이거를 인지하셨어요? 저도 늦게 알았죠. 그 요소수라는 게 있는지도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 나올 때부터 알았습니다.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거의 10월 말에서 네, 11월 초 같아요. 예. 비료에 많이 들어간 요소수가 중국 그러니까 요소수 장사를 하거나 비료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게 심각하지만 중국 증시에서는 이게 너무 작고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냥 흘러보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슈화되고 제가 현지 기사 뭐 보고서를 쭉 리서치해 보니까 중국에서 이 이슈가 부각된 거는 6월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농업이나 비료나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었는데 전체 다른 큼직한 산업이나 전체 경제 증시에서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이 이슈가 많이 묻혔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 당시 그 시간 순서도 리서치해 보니까 정확히 중국 국내 그 요소수 가격이 올해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두 달 동안 60%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올해 6월이 작년 6월보다 두 배 올랐어요. 네. 두 배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 요소수, 비료, 농업 종사자들은 그게 엄청 이슈가 돼서 그래서 요소수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근데 비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인상폭만큼 인상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어떻게 사요?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 너무 가격이 60% 급등하다 보니까 너무 농사짓는 사람이 1년 내내 적자가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그 시장 모니터링하는 국가 부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관여를 했어요. 네네. 이제는 더 이상 오르면 안 돼도.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원자재가 올해 다 올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적인 관여를 했지만 더 이상 그러니까 상승폭은 작지만 사실 그렇게 제대로 누르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중국 국내 요소수는 아무래도 그 오염 그 탄소 중립이랑 위배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 요소수 생산량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2% 줄었어요. 네. 공급량은 2% 줄었는데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주문량은 작년보다 20, 30%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중국 농민들은 너무 어떻게 너무 비싸서 1년 동안 농사해봤자 적자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슈카님이 중국 정부 그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라면 우선은 우리나라 자국의 비료, 농업 이런 쪽 농민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이 수출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왜 이렇게 되지? 리서치해 보니까 확실히 이거 시차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원자재는 아무래도 뭐 철강이나 리튬이나 그리고 원유나 이런 큼직큼직한 그런 건데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 관련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큼직한 산업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이랑 관련된 그런 조그만 원자재도 좀 더 중국 국내 해외 그거를 좀 더 면밀히 시차를 좁게 두어서 좀 더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강화할 필요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아까 한 뭐 6월이나 7월에 먼저 가격이 움직였으니까 6월 말에 중국 정부가 행정 관여를 했어요. 네, 그때 네. 좀 눈치를 좀 빨리 챘으면은 조금 뭐 수입 다변화를 한다든지 좀 대처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근데 현지에서도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빼고는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그 비료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네. 그냥 비료 가격 오르니까 뭐 비료는 뭐 조금 수출을 다변화하거나 좀 늦어도 되니까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디젤 단업에 들어간다는 네,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그것 때문에 생산량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해외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 수요량은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네. 특히 해외 쪽. 중국에 조금 먼저 이런 기미가 보였을 저도 때 저도 이거를 너무 지나쳤어요. 예, 너무 조그만 그거라서 알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자동차에 그게 또 들어가는 거 네. 사실 그 공급체인망을 아는 분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신경을 또 안 쓴 것도 같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예, 더 필요해요. 저희들은 또 잘 몰랐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그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의 찐링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에서 뭐 한 2, 3년 전부터 불어오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바람이 있죠. 아까도 보셨지만 누적 조회수가 하루에 5천만 명 조회수가 아니죠. 동접자 누적 접속자 수죠. 4천만 명 합쳐서 1억이 넘는데요. 예, 뭐 거의 뭐 중소기업 이상의 거의 뭐 중견기업급의 매출을 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직업을 좀 바꿔볼까 했더니 얼굴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요소수 부족 사태를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사실은 6월 정도에 요소 가격에 좀 변동폭이 좀 많이 보이고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개입을 했죠. 비료 수출을 개입을 하면서 비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때 좀 눈치를 챘으면 조금 더 대응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공급망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하나라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면 좀 미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광고 보시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